오늘은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. 혹시 요거 달라진 거 눈치채셨나요? 자, 기가바이트 RTX 4070 윈드포스 OC-V2 D6. 자, 원래 4070도 D6X였어요. 예. 그러면은 원래는 그래서 4070도 보면 D6X가 지금 있어요, 아직도. 그죠? 예. 대부분 D6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D6X가 지금 일부 보이기는 하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. 자,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, 제이션에서 물건 대여 해주셨고요. 제이션에서 D6랑 D6X가 차이가 없다는 거를 보여달라. 예. 대신에 이제 D6를 조금 더 싸게 팔고 있다. 예, 정도의 느낌으로. 예,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자 그러면 두 개 다 보내주시면 확인해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네, D6X랑 D6가 진짜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걸로. 네, 정말 차이가 없는지. 그래서 오늘 사양은 오늘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D6X는 끝나면 생산을 더 안 한대. 사실 뭐 제가 봐도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날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준비된 거가, 자, 일단 요거는 D6X4070, 그리고 요거 새거는 D6. 제가 이거 둘 다 돌려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둘 다 빌려달라고 그랬어요. 육안상 크기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. 똑같다.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. 그냥 메모리 빼고 그대로 다 찍었나봐요. 예. 성능은 솔직히 그렇게 안 내려갔다는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. 벤치마크 돌려보고 게임도 조금 돌려보고. 자, 일단 D6X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. 현재 지금 실내 온도는 19.8도네요 예, 이제 진짜 겨울은 겨울인가 보다. 예. 나 타임 스파이 좀 보고 가겠습니다. 예. 자, 일단 그래픽 스코어 17802점입니다 D6X 제품이고요. 62도, 66도, 74도. 네. 자, 요거 일단 스크린샷 먼저 찍고 그래픽 카드 바로 바꾸겠습니다. 이제 D6. 야, 이씨, 뭐야, 이거. 왜 D6가 점수가 더 많이 나와? 야, 이씨, 이거 뭐야, 이거. 야, 이러면, 이거 뭐야. 편차긴 한데 D6가 점수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. 네. 자,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, 해당 그래픽 카드는 저 대역폭을 다 쓰고 있지 못하다라는 결론입니다. 이러면 게임 테스트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. 아예 없어요. 그러니까 저 실제 대역폭을 이 그래픽 카드가 다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겁니다. 온도 차이도 그냥 편차예요. 그냥 네. 핫스팟 온도 빼고 아무 차이가 없네. 아니 그러니까 그냥 차이가 없는 거예요, 이 정도면. 네. 배그 테스트는 안 하겠습니다. 의미가 없어요, 이거는. 자, 오늘 테스트는 하나마나 의미가 없어요. 왜냐면 더 낮게 나오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, 지금. 자,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4070 D6 제품이거든요. 현재 제품은 제이션에서 물건을 대여를 받아서 진행이 되었습니다. 방금 타임스파이 온도 확인하면서 제품 다 돌려봤는데 D6X가 대역폭이 더 커요. D6가 대역폭이 더 작고요. 근데 D6가 점수가 더 많이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. 온도는 핫스팟 정도 빼고는 차이 없고 그것도 편차 수준이야, 편차 수준.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해당 메모리의 대역폭을 다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. 둘 다 남는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성능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. 일단 제이션에서는 D6가 이제 뭐 형식적으로나마 다운그레이드라고 보기 때문에 D6 제품을 조금 더 싸게 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더 싼 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둘이 발열 차이도 없어 심지어. 예.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신들이 이제 좀 요거를 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었어요. 그냥 이렇게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예. 전혀 차이 없습니다. 그냥 D6X를 쓴 게 오버스펙이었던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예를 들어서 70을 내가 사야 되는 상황이야. 그러면 D6나 D6X 가리지 말고 그냥 싼 거 사면 된다. 네, 싼 거 사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제품은 기가바이트 4070 D6
작품입니다.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